네, 안녕하십니까. 게임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 우나맵 폭탄전, 폭탄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디스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통제실 2층, 그리고 주방 영사실 1층, 해안감비대 구류실 1층입니다. 먼저 서버실 통제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통제실 그리고 서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당연히 뚫리지 않고요. 밑에는 어느 부분만 뚫립니다. 통제실 부분은 뚫리지 않고요. 여기 전기실부터 서버실까지는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인포스는 트랩도어 박으시면 되고요. 여기 앞에 두 개씩 쓰시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뚫어줍니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허벅지 아니면은 뭐 발 보이게끔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리인포스를 뚫었을 때 여기 통로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보신다면은 아이고 이건 실수 보신다면 이렇게 보이죠? 설치한 것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연히 뚫으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기 막으셔도 되고 여기는 뚫습니다. 여기를 뚫습니다.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랄까 창문에서 여기 바로 밑에 설치하는 걸 막기 위함이기도 하죠. 상대방이 일단 넓으면은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돼서 일단은 무서우니까 뚫어놓고는 잘 보진 않아요. 살짝 보도록 하겠죠. 드론이나 여기는 뚫는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는 안 뚫고 여기는 리인포스를 하고 여기는 뚫어놓습니다. 앉아서 갈 수 있을 정도로만 뚫어놔요. 뭐 충격수류탄보다는 샷건으로 뚫는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충격수류탄 뚫어버리면은 여기 주위에 그러니까 폭파 그게 남기 때문에 자국이 남기 때문에 자국을 안 남기게끔만 뚫어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 그 다음 밑에 서버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창문 조심하시고요. 밑에 트랩도 막으셔도 되고 뚫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기는 드론 구멍 하나 있고요. 서버실 쪽 그리고 전기실 전기실 상관없구나. 서버실 쪽 창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으셔가지고 보시면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레펠 타는 게 저기 보여요. 그니까 여기는 커버를 할 수가 있긴 해요. 대신에 여기가 커버가 어렵지. 여기가 커버가 어렵지. 아 그거 말고는 어차피 지도사무실 밑에서 그러니까 뚫어봤자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지도사무실에서 오는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거 말고 공격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긴 해야겠죠. 그니까 어딘지는 알려드릴게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수비팀 입장에서는 여기 뚫어봤자 되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뚫어드리면 아실 거라 생각해요. 수류탄은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예거가 있어가지고 수류탄 제대로 못 던지겠다 한다면은 지도 사무실로 가셔가지고 여기 한번 던져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특히 이쪽 자리에도 많이 있죠. 이쪽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그러니까 살짝 좀 앉아 엎드려서 보시면은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창문을 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권총이라 그러는데 어커골 달고 있다면은 여기 창문 엄청 잘 보일 거예요. 여기 깨지죠. 여기 때문에 이쪽 자리에서도 쿠킹 한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쪽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다 뚫어드릴게요. 좀 더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여기도 한번 뚫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괜찮을려나? 여기 어딘지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지도사무실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뚫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전 거기 그 뒤쪽 구멍 사이로 그 창문을 쏘던 곳 이쪽이고요. 아까 전 그 구멍 사이로 창문 깨던 거 권총으로 보여드렸죠. 여기가 아까 전 서버실이랑 그 전기실이랑 사이에 있는 곳. 여기 위쪽이 전기실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실 끝, 전기실 앞. 여긴 트랩도 당연히 있고. 당연히 뭐 트랩도 앞쪽에도 트랩도 있으니까요. 여기 트랩도 만약에 히바나가 있다면은 여기니까 여기 리인포스 돼 있으면 여기 어차피 히바나가 뚫어가지고 쏘셔도 돼요. 그러니까 히바나가 구질고 그러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쏘라는 법은 없잖아요. 밑에서 위로도 쏴도 되죠. 히바나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쏴가지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쏘면은 예거 요격에도 안 맞고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상대방 총알에 의해서 안 터져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선정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성공탄 던지던 수류탄 던지던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수비팀 입장에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사건이 없어가지고 여기를 뚫어요. 여기를 뚫어가지고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핑을 찍고 알려드릴게요. 여기거든요. 여기 총알 나오 총알 쪽으로 보이죠. 여기를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 뚫어가지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창가에 있는 게 살짝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창가 틀도 살짝 보여요. 여기서 쏘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한번 시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살짝 비스듬하게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있고 여기 와이어 까시면은 상대방 이렇게 있잖아요. 하면은 그러니까 상대방 그 배까지 보여요. 배랑 손이 보여요. 그래서 쏘시면은 아예 창문에 못 붙어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여기는 여기 이렇게 창문을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지 않아서 좀 문제긴 한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숨어가지고 보시면 되니까요.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여기를 깨고 이렇게 창문 살짝 비스듬하게 보는 거. 상대방한테는 여기 철골이 있어가지고 상대방한테는 그러니까 철골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쏠려면 여기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쏴야 되고 여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위치가. 네. 반대로 또 여기는 뭐 안 뚫려가지고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자리가 없고요. 여기 이렇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에코나 아니면은 뭐 드론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론 보는 정석 자리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여기 지도 사무실로 진입하셔가지고 여기 쿠킹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뒤쪽에 상대방이 이렇게 창문을 뚫고 보다가 상대방이 이쪽 뒤에 있다 핑을 제대로 찍어줬다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어라고 누가 말해준다면 여기 쿠킹 한 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사관이래. 여기 운하맵의 특징이 그러니까 약간 좀 뚫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시즈를 좀 오래 해야지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쿠킹을 좀 잘해야 돼요. 쿠킹을 수류탄 꾹 눌러가지고 던지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 주방은 여기가 아까 전 본체 사이라고 해야 되나? 본체 사이에 그거 안 엎드려가지고 쏘면은 창문 맞는 자리. 여기가 그 전기실 그 서버실이랑 그 아까 전에 거기 사이에 있던 전기실이죠. 아쉽게도 여기는 없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정석인 자리가 하나 있죠. 바로 여기가 되게 정석 자리에요. 여기 그러니까 레펠을 타가지고 저기 드론 구멍 보는 사람을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비비가 특히나 여기 되게 많이 있죠. 폭탄을 설치하고 여기 레펠 타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기 되게 위험해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수비팀 입장에서는 여기 있으면 되게 좋죠. 잡기 쉬우니까요.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지도 사무실 앞에 있는 문을 뚫고 여기서 시퍼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지뢰가 잘 깔려요. 지뢰가 잘 깔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셔가지고 여기 레펠 타는 적 상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충격수류탄으로 그러니까 문을 뚫고 충격수류탄으로 바닥으로 그니까 바닥에 때려가지고 충격수류탄으로 지뢰를 없애는 수밖에는. 네. 근데 대신에 그니까 여기 지뢰를 안 해놨다면은 수비팀한테는 참 좋은 곳이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여기 나가는 거는 무리. 네. 여기 나가는 것도 무리. 네,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밑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되게 솔직히 저도 이거 안 뚫린 그러니까 뚫리는 벽인 줄 몰랐는데 보니까 뚫려지더라고요. 여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박아주고 그런지 뚫리는 게 눈에 익히긴 한데. 네, 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방 영사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영사실이랑 앞에 있는 주방이죠.
위에 밑에 둘 다 뚫립니다. 단신에 영사실 같은 경우에 트랩도 하나 있고요. 지도 사무실에는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 같은 경우에 다 뚫립니다. 대신에 앞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안 뚫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안 뚫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 밑에 뚫리지 않고요. 지도 사무실 같은 경우에 밑에 다 뚫리고요. 대신에 영사실도 뚫립니다. 리인포스 레드로 하겠습니다. 리인포스는 여기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씩 쓰고요. 여기 하나 쓰고, 여기 하나 쓰고, 여기 두 개 쓰고요. 여기 하나 쓰는데, 여긴 뚫어 놓습니다. 여긴 뚫어 놓습니다. 여기도 뚫어 놓고요. 대신에 여긴 막아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막고 여기를 뚫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막고 여기를 뚫어도 되고, 둘 다 뚫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 대신에 여기만 막으시면 돼요. 수비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2층에서 밑으로 노리는 게 좀 편하죠. 밑에서 위쪽으로 노리는 거는 힘드니까요. 네. 위쪽에서 밑으로 노릴 수 있을 만한 공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B쪽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불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 뚫어가지고 비스듬하게 쏘시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여기 입구를 막으시려면은, 안 그러면 복도로 나오셔야 되는데 복도 같은 경우는 여기 또 뚫려 있을 거예요. 상대방은 또 그러니까 차 뒤에서 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불리해요. 그래서 여기를 뚫는 이유가 그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트랩도어 있으니까 트랩도어 뚫으시면은 어차피 위에 다 보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으시면 되죠. 여기 뚫으시면 되죠. 그 말고도 여기도 뭐 뚫으셔도 되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여기는 각이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게 지도가 가려져가지고, 그러니까 지도도 주던데 이게 철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여기에서 해도 잘 안 보여요. 여기 이렇게 뚫어주시면은 보이긴 하실 거예요. 여기가 전기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 이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딘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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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하나는 여기다 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딱히 의미가 없죠? 공격팀 입장에서나 수비팀 입장에서나 뭐 여기 밑에 뭐 그러니까 예거가 여기 있고 방패가 여기 있고 뒤에 뭐 프로스티 설치 있다면 뭐 밑에서 위로 수류탄 던지셔가지고 봐줘도 상관없긴 한데, 먼저 위에 먼저 봐드릴게요. 수비팀 입장에서 위로 봤을 때 어떻게 뚫리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보이긴 하죠. 그래도 나쁘진 않은 자리인 것 같긴 해요. 여기도 보이죠? 여기 창문 자리. 대신에 여기 바로 앞에 창문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뚫린다면은 여기 밑에서 레펠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위아래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보이긴 하는데 여기 되게 자리가 안습하긴 해요. 보이긴 해요. 네, 노리셔도 충분하게 좋을 것 같은데 대신에 뒤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니까 여기에서 그니까 서버룸에서 한 명 두 명 정도가 그니까 한 명이 여기 서버룸 봐주고 남은 한 명이 전기실에서 봐주는데, 대신에 보실 때는 여기에다가 사건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그니까 충격 수류탄으로 뚫고 앞에 그니까 여기 통제실까지 볼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통제실 여기에서 이걸 뚫고 보시면은 여기 레펠 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레펠 타가지고 서버실에 있는 아군 뒤치기 당하기 전에 그니까 레펠 타는 적을 여기 있는 그 앞에 여기 앞에 있는 통제실에 있는 아군이 이렇게 쏴줘가지고 이렇게 죽여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트랩도 이런 거는 다 막아야 되죠. 트랩도 이것도 막아야 되고 이것도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막고 그니까 이쪽에 뚫으시면은 창문이 보이실 거예요. 어찌됐든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도 보다가 좀 더 달려가지고 이렇게도 보다가 이런 식으로 2층 속에는 이렇게만 하시면 될 이렇게
3층 소개는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하 공격팀 입장에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격팀 입장에서 상대방이 지도 사무실에 있을 때 여기가 영사실이고요. 그 폭탄 뒤에 있는 요곳 이렇게 하시면 보이죠? 폭탄 뒤 여기랑 여기는 그 지도 뒤에 그거니까 이쪽으로 쭉 가시면 정문이에요. 여기가 정문이에요. 여기가 정문. 정문이니까 여기가 정문 뒤에 있는 그 큰 지도 있는 사각 테이블 뒤에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여긴 더 뚫리는 곳이 없죠? 여기가 구석진 곳. 그 이쪽으로 가시면은 주방이고요. 이쪽이 주방 가기 전 구석진 곳. 여기가 그 아까 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발로 뚫었던 곳.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여기를? 그 갇혀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여기가? 일단은 대부분 아실 거라 믿어요. 네, 계속 돌려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발 쏘는 곳이 여기고요. 아까 제가 뒤라고 하시던 뒤라고 말씀드린 곳이 여기고요. 약간 영사실이라고 하던 곳이 여기고요. 그리고 주방은 없어요. 주방은 못 들어요. 주방 뚫으시려면 2층 가셔서 2층 서버실을 점령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렇게 니은자 괜찮고요. 영니은자 여기 영니은자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긴 해요. 대신에 여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랑 여긴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위아래 잘 뚫어야 되죠. 네. 위아래 잘 뚫으시고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운하 폭탄전 마지막인 경비대 사무실 구류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관에서 시작을 하고요. 위층에는 위쪽에는 옥상이기 때문에 뚫리지 않고 밑에는 뚫립니다. 밑에 타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타일은 모두 다 뚫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뚫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쪽 여기에 먼저 일단은 뭐 보고 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뚫리고요. 대신에 여기서부터는 뚫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구류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인포스 레드로 하겠습니다. 여기 레인포스 두 개 박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뚫습니다. 뒤에는 일단 시폰 아끼겠습니다. 네. 여긴 뚫고요. 여기는 상관없어요. 여긴 뚫으셔야 되고 막으셔야 되고 상관없어요. 뭐 뚫으셔도 저는 제 생각은 뚫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 두 개 쓰시고요. 여기 두 개 쓰시면 돼요. 여기 뚫으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트랩도어는 막으셔야 돼요. 트랩도어는 여기만 막으시면 돼요. 반대쪽에 있는 라운지에 있는 트랩도어는 상관 안 쓰셔도 되고 수비팀 입장에서는 여기가 좀 약간 좀 악랄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미라를 여기다가 뚫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긴가 여기 이쪽에 이렇게 미라 하나 아니면은 뭐 솔직히 미라를 여기에 두었자 의미가 없는 게 상대방은 전부 다 어차피 B쪽에서 설치를 하고 농성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미라를 설치하는 건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 두시고 여기 앉아서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서 하나는 이게 왜냐면은 뭐 물론 앉아서 하셔도 되긴 한데 앉아서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창문 너머에 있는 상대방이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쪽 오른쪽 끄트머리 쪽에다가 블랙미러 하나 설치하시고 여기는 앉아서 이쪽에 하나 설치하시고 앉는 이유는 여기 이쪽에 지하에서 오는 상대 그리고 이쪽에서 오는 상대까지 보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A 지점 여기 해안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 그러니까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은암편할 곳이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밑에 뚫어드리면은 여기서 보시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 쿠킹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선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는 10%로 이렇게 해서 넷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일단 숨어있긴 하죠. 여기도 이런데도 근데 이런데는 약간 좀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데는 별로 추천드리고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대충 아실 거라 믿는데 네 아무튼 그거 이외에는 뭐 따로 뭐
아 그리고 수비팀 입장에서는 여기도 뚫는 게 좋아요. 여기 뚫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문에서 들어왔을 때, 혹은 아니면은 여기 복도에서 들어왔을 때 상대방이 고립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냥 여기에는 그러니까 에임을 못 붙이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왜 에임을 못 붙이냐면은 상대방이 어디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보가 없으면은 상대방은 일단은 불안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빨리 지나간 걸 보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그냥 쏘시면 돼요. 그냥 상대방이 그냥 고립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쪽이 뚫어놨으면은 블랙미러로 당연히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블랙미러처럼 안 뚫어서 그렇지, 블랙미러처럼 뚫으면은 좀 잘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외에 뭐 복도나 아니면은 뭐 복도나 여기는 라운지나 다 뚫리긴 하지만 의미가 없죠. 상대방이 고정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지도 사무실에서 창문을 깨고 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기 1층에서 신관 1층 이쪽에서 쏘셔도 상관없고요. 네. 네,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하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가서 쿠킹할 만한 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전에 맨 끝에 있는 자리, 구석진 자리, 1번 자리라고 말씀드렸나요? 여기가 아마 여기가 2번 자리, 여기가 3번 자리, 여기가 그 입구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전에 그 어디냐, 10% 터트린 데가 여긴데, 10% 터트린 데에서 입구 쪽이 여길 거예요. 아마 입구가 여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던져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던져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뭐 대부분 뭐 쿠킹은 어디다 하셔도 된, 어디다 하면 되는지 아실 것 같으니까요. 딱히 그걸 말고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게 없어요. 표지, 솔직히 여기서 표지 박아도 표지 처리할 만한 방법이, 그러니까 펄스가 여기서 보고 펄스가 여기서 보면서 쏜다거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쏘는 것밖에 없는데, 밖에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뒤쪽 구류실에서 여기 창문 깨고 나가는 것도 위험해요. 여기는 또 게다가 스폰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창문을 깨지도 못해요. 허허,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여기에서 창문 뚫어봤자 의미가 없긴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약간 수비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느낌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여기도 밑에서 위로 쏠 수도 있고요, 여기도 밑에서 쏠 수 있어요. 대신에 잘 뚫어야겠죠. 대신에 그리고 클러스터 박는다 한다면은 클러스터 바로 밑에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도 쏠 수 있어요. 여기 다 쏠 수 있어요. 대신에 구류실이 문제지. 어디가나 구류실이 좀 말썽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여기는 뭐 여기 또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창문 피할 수도 있고. 좀 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린 부분 말고도 좀 더 그러니까 뚫어가지고 괜찮은 데도 있을 거니까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창문도 한번 알려드릴까요? 일단 여기 옐로핑 찍어보고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옐로핑이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쪽이네요, 이쪽. 그러니까 이쪽이 창문 하나인 것 같고 왼쪽 창문인 것 같고 이쪽이 오른쪽 창문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레펠을 타면은 당연히 보이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저기도 텀이 있는지라 여기 그러니까 여기 바닥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이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이 레펠을 타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밑에서 보이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는 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레펠을 안 타고 뒤에서 쏘면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상대방이 위에서 밑으로 보는 레펠을 할 때도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뒤에서 이렇게 쏘시는 거 안 보여요. 레펠을 어느 정도 창문까지, 창문이랑 그러니까 1:1 사이즈라 1:1 사이즈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와야지만 밑에서 창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뚫어놓은 곳에서 창문이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은 생각 잘 하시고 충격수류탄 사용하셔가지고 뚫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운하 폭탄전까지 해서 이렇게 모두 알려드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